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하네, 번데기. 와, 이건 또 뭐야? 얼.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오늘 동영상은 구독자 선물. 참, 만천은 복이 많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짜자자잔. 꼬마 긴 다리 범 하늘 쏘. 와, 이거 도대체 몇 마리야? 한 40마리 이상 되는 꼬마 긴 다리 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야, 꼬마 긴 다리 범은 앞으로 채집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닥터 얼굴님, 땡큐. 와, 자, 두 번째 선물입니다. 짠, 하하. 이게 뭐야? 이게 가막산 파주시. 아, 올해 5월, 2월 라바. 아하, 번데기. 바로 호랑나비 번데기입니다. 이야, 그런데 이게 표본이야 뭐야? 표본이야 뭐야? 어? 이 표본이야 뭐야? 한번 써봐라. 어? 살짝 움직이네 얘가. 오, 오. 아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번데기입니다. 아하, 요거를 요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성충이 되겠구나. 이것은 나비 애호가 한 분이 저한테 자주 오시는 분인데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와, 이런 선물은 또 처음입니다. 이야, 이렇게 번데기를 선물로 받다니 참 좀 특이한 그런 선물 잘 받았습니다. 잘 키워서 호랑나비가 우아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동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호랑나비의 번데기입니다. 오, 특이하게 생겼네. 야, 이거 재밌는데. 야, 이렇게 생겼구나. 굿. 자, 마지막 선물은 검정명주 딱정벌레. 검정명주? 하면서 이거는 요새 꽤 개체수가 많은 그건가? 그거 맞잖아. 바나트랩에 많이 날라오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하, 역시나 바로 그 검정명주 딱정벌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이하게도 이것은 그 유튜버 다흥님이 선물한 거라고 하는군요. 그거를 자기가 사육하기가 좀 어렵다고 우리 현수님이 저한테 갖다 줬습니다. 만천한테 갖다 줬는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뭐야? 설마가 사람 됐나? 이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딱 생긴 게 딱정벌레 알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검정명주 딱정벌레가 산란한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황상 검정명주 딱정벌레가 산란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통 안에 이렇게 이게 분명히 이거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어제도 있었는지. 아하, 어제는 한 개가 쳤다고 합니다. 한 개가. 그런데 세 개가 됐다. 이것은 뭐 보나마나 이 녀석이 산란을 했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오호, 어쩐지 검정명주 한 마리는 조금 좀 약소한 선물인데 알고 보니까는 이런 총 그러니까 네 마리를 선물한 거라군요. 와, 사실 만천은 이 검정명주 딱정벌레 이 알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야, 정말 길쭉하니 딱정벌레 그 딱 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만천이 받은 선물 세 가지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정명주 알 처음 보는 그런 재미난 사건이 벌어졌군요. 한번 요거는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검정명주 딱정벌레 유충도 또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군요. 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이 자식, 너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한번 키워줄게.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